115쪽하고 116쪽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효과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죠. 기억,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그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자, 이렇게 여기가 환지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이다.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투입해서 사업케 하죠. 이때 이 안에 있는 땅 사용 수익 이런 것들을 정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 진행하는데, 이때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지만 임시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을 정직해요. 사용 수익. 이때 A 땅이 있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갑의 땅이 있다. 갑의 땅은 평지에서 공사를 안 해도 된다. 근데 A 것은 계단식으로 된 뭐 논밭이 가지고 공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이 정도 A 건데 여기 A의 친구가 이 정도를 임차권을 A의 친구가 임차권을 설정해서 임차를 행사하고 있다. 또 여기도 갑의 친구가 뭐 갑의 땅 임차권을 설정받아서 임차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시행자가 직권으로 여기 야 A도 이 땅 네가 소유권을 쥐고 있지만 너 임시로 공사 기간 중만 이렇게 찍을 테니까 환지 예정지 속에 가서 이것만 임시로 좀 해라, 사용수만 해라 라고 하는 조치를 해줄 수가 있죠. 이걸 환지 예정지 진행하고 그래요. 이와 같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될 때 그 효과, 그리고 환지 예정 지정은 꼭 시행자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A한테 해줘야 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여기 봐봐, 할 수 있는데 임의적인데 이때 이 종전 토지 A의 여기 종전 틀어졌죠. A의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다면 여기 A를 향해서 환지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은 자유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임의적이지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의 당해 부분이 있다면 환지 예정지에 따도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알겠죠? 이렇게 환지 예정 지정이 되면 효과,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무엇과 뭔만 임시로 옮겨주냐? 사용 수익권만. 아시겠죠? 이때 사용 수익권을 여기 와서 환지 예정지 속에 들어와서 A하고 A 친구 임차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냐? 바로 환지 예정지 지정의 경우 여기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여기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환지 예정지 유치 면적 효력 발생 시를 개별적으로 통지해 줘요. 그때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바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환지처분 공고한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만 여기에서 임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곳에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시점을 별도로 정해서 알려줬다면 바로 사용수익 가능한 날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만 여기에서 임시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억인데요. 다음 날이 틀렸어. 이번에 기억의 끝에래. 공고일까지지 의 다음 날이 들어와 틀렸어요. 의 다음 날이 들어와 틀렸다. 기억 알겠나요? 네. 환청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라 공고일까지만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이때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환지 예정지를 갑의 땅에 있다 이렇게 탁 시행자가 A 몫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갑의 종전 토지에 여기 또 다른 임차권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환지 예정지 친구로서 사용식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이걸로 인하여 자기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좀 감액 좀 해주라. 이렇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예 여기다 이렇게 환지를 지정해가지고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이 갑의 친구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 포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표시는 언제 가야 되냐?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에 해야 되지. 60일이 지나버리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며칠이 해야 된다고? 60일. 그래서 니은 30, 30 틀렸어. 60, 60 그래야 돼. 이것은 우리 요약집 120페이지 쓰니까 참고하세요. 며칠이 해라고요? 60일이 해라고. 60일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 만약 계약해지 권리 포기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용역권자가 바로 손실을 입은바였으면 그 손실보상을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 있냐? 시행자한테. 치료 등의 증감 청구를 시행자한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 알겠죠? 이때 시행자 일단 대입 현재주고 그러나 이익을 받은 갑이 이익을 받았다 토지수자 그러면 그자한테 구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120페이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디귿보죠. 환지예정지를 증받은 종전 토지소자는 여기 봐봐요. 환지예정지를 증받은 땅 여기 종전 토지소의 A는 그 말이에요. 여기다 환 A를 증받았어 A가. 그 A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 여기 봐봐요. 이제 A가 여기 환지예정지를 증받았다면 종전 토지에서는 사용수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 나 좀 봐봐요. 궁금해 죽겠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속으로 있다 그러면 틀렸어. 없다. 사용수가 할 수 없다. 그 대신 여기 와서만 사용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 토지에 대해서 A는 소유권을 상실당했다.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게 지금. 그래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로서는 종전 토지에서 환지예정지로 소유권 이전은 없고 변경도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디귿. 환지 예정지를 증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또한 환지 예정지를 증받은 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여기 와서 A는 사용 소유권만 취득할 뿐 환지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맞고 리을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어 소유권 변동을 임시로 일으킨다. 맞아 틀려? 틀렸죠? 소유권 변동 없다 그랬죠? 일으키지 아니한다. 변동 없다 그 말입니다. 이쪽으로 소유권 절대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일으키지 않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음 환지 예정지의 종전토지 이거 봐봐. 지금 A 몫으로 시행자가 환지를 증정했어. 환지 예정지의 종전토지수야 그러면 누구예요? 갑이요. 갑. 이 땅 주인이 누구다고? 갑이에요. 환지 예정 A가 지금 환지 예정지 증받았어 시행자한테. 환지 예정지의 종전토지수야 그러면 이 땅 주인 갑이에요. 그 말이에요. 갑은 또 갑의 친구 임차권자는 그 말이에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가 지금 사용수익을 한다 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내 땅인데 와 사용수익하니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 받아들임인 수익은 뭐만 법에서 부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없다 맞았어. 미흡. 비흡. 자 이때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말입니다. 아까 A 목소리 여기다 환지를 지정했잖아요. 시행자. 근데 이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시행자 지 몫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건 내가 쓸 거야. 내 몫으로 쓸 거야. 라고 채정도로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시행자는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채정도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렇게 채정도로 지정을 해 놓았다면 환지 예정 지정 후부터 이 토지를 시행자는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다.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때 만약 처분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 땅을 매입했다 그러면 매입한 자로서 언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냐? 소유권 2등을 마친 때 취득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비읍은 틀렸습니다. 사용자 채비용도로 환지지가 진행된 경우 시행자는 사업
소요 비용을 충당하게 하여 그 토지를 사용수익만 가능하고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사용과 수익도 가능하고 도짜로서 그 다음에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옷. 자, 환지 예정 증언 시 종전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있습니까? 아까 했어요. 환지 예정 A로 A에게 환지 증언 주려고 그래. 근데 종전 토지 임차권자였다면 그 부분 아울러 환지 증서 있다 지정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하이한다. 그 다음에 이응. 환지 예정 증언가로 종전 토지단 수익권이 환지 예정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맞죠? 고로 환지 예정 증언가로서 소유권 변동을 임시로 일으킨다 일으키지 아니한다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답은 3번 43번. 자, 이것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있는 환지 처분 효과. 틀린 게 이렇게 됐죠. 자, 1번. 이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천지를 처분을 받은 자가 있어. 입천지 처분은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든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입천지 신청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받았던 시행자가 구분 건축물 건축에서 종전 토지라든가 건축물 있는 그런 권리를 반드시 구분 건축물 건축에서 건축물 일부인 구분 소유권하고 그에 따른 땅의 공유지를 묶어서 함께 묶어서 부여하는 것을 입천지라 하죠. 이렇게 입천지를 하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입천지를 받게 되면 법적으로 언제 그 소유권 취하냐? 환점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천지 신청했다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있는 저당권은 그대로 있을까 따라올까? 따라옵니다. 환점 공고일 다음 날에 입천지 대상인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공유분에 넘어와서 설정도 간주된다는 것, 존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 1번 맞습니다. 1번 환심 공고 다음 날에 취득하고 정전 토지의 저당권도 환심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해당 건축물 일부하고 건축물은 토지 공유분에 넘어와서 존재가 본다. 2번 이 환심 공고가 있으면 언제 그 효력을 발생하냐? 다음 날. 그래서 환지에게 신청하는 환지는 환침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종전토록 간주해서 그때 환침 효력이 발생해서 환지단 수익을 취득한다는 거. 4번, 3번. 이 증환지 처분했다, 가마 처분했다, 그러면 청삼이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청삼을. 그때 청삼 언제 확정되냐? 환침 공고일 다음 날. 다음 날 중에. 이렇게 확정된 청삼을 환침 공고에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떠올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4번 중요하죠. 사업 다 끝났네. 보루지는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냐? 보루지는 누가 소유권을 챙겨갈까요? 보루지 채비를 빼고 보루지는 누가? 거기다 써요. 채비는 누가 가져갈 거야? 채비는 그렇죠. 거기 찾아봐. 시행자가 그 말했다 줄 환지에서 정한 자가 줄 바뀌었어. 그래서 바뀌었어. 이걸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는데 그래. 환지에서 정한 자 보리단 소유권 취하고 시행자가 채비단 소유권 취한다. 언제 취하냐? 환침 공고일 다음 날에 각각 취득한다. 받겠죠? 꼭 받으시고. 다만 아까 이렇게 한지 예정지 지정할 때 채비용을 찍어가지고 매각해버렸어요. 처분해가지고 매각했다. 그러면 매입한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득을 마칠 때 소유권 취한다. 그것까지 받으십시오. 5번. 그 사업장에 저 시일한 사람이 있는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 안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자의 그 권리는 언제 깨끗하게 소멸되냐? 환청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래서 5번 맞아야 틀려요? 맞습니다. 다음 날이 끝나는 데가 아니라 환청 공고일이 끝나는 때 깨끗하게 소멸된다 맞고. 44번 이것은 126쪽하고 127쪽에 있는 정비법상 용어청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꼭 알아두셔야 돼. 정비법상 대지는 정비사업에 조성된 토지 끝. 거기서 뭔 말 붙으면 틀려요. 그리고 2번과 3번 꼭 묶어서 알아주셔야 되죠.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다음에 공공공직, 하청, 광장, 가스공사 이런 걸 말하는데, 주민이 공동으로 유하는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좀 암기법으로 암기법을 해야 되죠.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약자로 뭐라고 암기하고 있어? 오, 그게 떠올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풀어. 이거. 뭐, 놀마, 작세집, 구경 갔다 할 때 구경, 타카수, 이렇게. 이 말에 보면, 공동용설, 놀이터, 마래관, 특히 작자가 뭐예요, 작자가? 작자가. 공동작업자. 뭐라고? 공동작업, 이게 떠올라야 돼. 그리고 공자가 많이 나와. 공원, 공동옥, 그 다음에 공용주차, 공공공지. 이 공자가 많이 나오면 그건 정비 기반 쓰는 것이고 이것은 공동작업장이다. 그런데 이건 공동이용시설이다. 그 다음에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주민 공동을 이용하는 수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잘 비교해두셔야 되죠. 토지동 소재의 뜻은 재개발하고 주관계 해산 가태 반드시 정비 안에 있는 토지수역 건축물 지상권자인데 재건축은 다르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동 소재라는 것은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끝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죠? 저당권자 또는 그 지상권자 취급으로 그 자리에다 소유자 그래야 되죠. 저당권자 또는 그 지상권자 취급으로 그 자리에다 소유자 그래야 돼요. 뭐라고? 소유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동소권이다. 지상권자도 안 들어간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5번. 이것은 125쪽에 있는데 정비사업의 정의다. 기업부터 아무튼 가로 안에 쫙 들어갈 것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짝지기 뒤에 있는 거 읽어보고도 딱 뭔 사업이다. 뭔 사업이 짝지가 중요해.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역 그 말로 하면 무슨 사업? 주관경 개선 사업. 그리고 열악밀집이다 체크. 열악밀집 두 번째. 열악밀집이 나와도 뭐냐? 재개발 사업. 양호밀집이 나오면 재건축 사업 찾아봐요. 양호밀집. 그다음에 상업적 공업사업 사업 뭐냐?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단독택 다세택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사업 및 공동위성 확충해 주자. 이게 뭔 사업이냐? 주관경 사업이에요. 주관경 사업.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의 기억은 주관경 사업. 니은은 재개발 사업. 디귿은 재건축 사업. 4번 니은은 재개발 사업. 5번 맞았어요. 됐죠? 꼭 짝짓기 잘해 두시고 46번. 자,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방법인데 이것은 144쪽이 있습니다만은 틀린 거. 1번 주관경사업은 시행방법 다섯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스스로 계량방법이네. 맞네요. 2번 재개발사업 두 가지 했어요. 뭐냐? 관리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관방법 하나, 환지 공관 둘. 맞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꼭 암기. 혼용법도 없고. 3번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봉에서 오피스를 건설 공하는 방법으로 보면 하야 한다. 이게 무슨 사업일 때만 적용되는 겁니까? 재건축. 그래서 재개발 틀렸어요. 답은 3번. 재건축 사업으로 수정. 재건축 사업만 오피스를 건설 공업이 허용됩니다. 그래, 그거 재개발만 주고 재건축으로 하면 맞아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봉에서 오피스를 건설 공하는 방법으로 보면 해야 하고 단호는 안 된다. 이때 오피스는 준주거적 상업주에서 할 때만 허용된다. 오피스의 연면적 전체 건축 연면적 100분의 30 이하만 가능하다. 꼭 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7번. 이것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다. 이렇게 되어있죠. 틀린 건 2번이 틀렸죠. 2번이 왜 틀렸을까? 그렇죠. 10분의 1이야 돼. 이 수치는 좀 알아주셔야 돼. 그 단위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우리 단지가 안전날 실시해 주세요라고 요청서 내려면 시장 그 이방권자한테 10분의 3 동의서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 안 됩니다. 10분의 1로. 그리고 3번 수치 알아주세요.
이방권자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면 30일 내에 결정서 알려줍니다. 30이란 말. 그리고 4번 좀 잘 봐두셔. 이 재건축 사업의 안전장 대상이 뭐냐? 주택단지 건축물, 건축물 체크. 공동택만 하면 틀려요. 건축물 그 대상인데 다섯 가지는 죄된다. 그것도 일부러 다 써놨어. 이것 좀 자주 읽고 드셔라고. 다섯 개는 죄돼. 마지막 죄한다 포함한다? 죄. 죄한다 그 말은 실시해야 된다. 실시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 말. 근데 시험에서 하얀데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다섯 가지를 꼼꼼히 읽어두셔. 첫째, 붕괴되어서 이방권 인지하는 것. 붕괴 이방권 인지한 것. 사용금지 해놓고 이방권 인지한 하지 말라 인지했단 말이야. 사용금지 해놓고 인지한 것. 셋째, 잔여건축물. 넷째, 기반수로 설치를 위한 그 설치하게 불가피 정비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방권 인지한 것. 마지막에 시설물로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라 바로 등급을 D급, E급으로 매겨놓은 것. 이거. 이것은 안전진단 할 필요 없다. 자세히 좀 읽어두세요. 다섯 개. 그리고 5번. 이방권자께서는 안전단 결과 나왔다. 그러면 그거하고 도시계획 지역권 세 가지를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 나간다는 거. 48번. 이것은 142쪽하고 144쪽이 있는데 정비사업 시행자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중에 바로 3, 4, 5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은 꼭 읽어두시고 3, 4, 5. 먼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단도로 할 수도 있고요. 조합은 가반수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마지막에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 이 사업장에 정비 안에 지금 토지동수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을 만들 필요 없고 그냥 토지동수가 직접 사업을 하도 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업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수가 직접 시행해야 돼 사업할 수 있냐? 재개발할 때만 재개발. 그래서 재건축이 틀린 거예요. 4번 재건축을 지워버리고 재개발. 그게 중요하거든. 무슨 사업은 조합 만들지 않고 토지동수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재개발만. 재개발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동수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토지동수자 단도로 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동수자의 가반수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바로 공동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끝들이 재건축 지어버려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마지막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5번도 좀 잘 봐두세요.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단독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조합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어요.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은 가반수 통해야 필요하다는 거. 가반수 통해서 시장에서 등 토지 주택공사 등 뿐만 아니라 민간업자에 따라 동남이 건설업자 동남이 등록사업자 동남이 이네들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있어. 근데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49번 이것은 145쪽부터 153쪽까지 두루두루 연결되는데 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재개발 사업 조합하고 재건축 사업 조합밖에 없어요. 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정비사업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봐야 세 가지가 있거든. 주관경 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주관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해 주거나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을 지내서 보내서 사업하거나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조합은 두 가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죠. 이때 그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차이점을 일반침을 통해서 잘 정리해두셔야 돼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모두 다 강제로 당연히 의무적으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의 구성 조합원은 이 안에 있는 저당권자 될 수 있어 없어요? 토지 저당권자 될 수 있어 없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안 된다. 알겠죠? 그러면 임차권자 주택 건축물 임차권자 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 그럼 제대로 모르고만이 지금. 난 안 알았더니. 자, 봐봐. 지문 봐봐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정부이고 토지등 수자가 모두 다 강제로 조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때 여기 봐봐. 토지등 수자 뜻을 아셔야 돼. 토지등 수자 뜻은 아까 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뭐냐? 이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또 등이 뭐냐? 토지 지상권자. 이해되죠? 이자들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을 만들었다. 그러면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 다 되는 거예요. 그때 토지동수자의 뜻이 뭐냐? 이 안에 있는 토지수자, 건축물, 지상권자. 알겠죠? 자,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저당권자 돼, 안 돼? 그래. 이제 알겠죠? 자, 근데 재건축 사업 조합은 달라. 여기 봐봐. 아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동수자라는 것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라고 해서 그 소유자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냐만 되지 이 안에 있는 토지동자 다 의무로 조합이 된 거 아니에요. 누구만 된다고? 동의한 자. 그거 써졌죠.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동자 소유자만 된다. 그 말 중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여기 봐봐요. 여기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 조합에 조합은 돼, 안 돼? 오, 좋았어.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 돼, 안 돼? 안 돼. 좋아요. 그러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이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하지 않는 자 조합은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좋았어. 제대로 이해하셨구나. 좋았어. 그래.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소유했다. 공유 또는 공유자들은 공유자가 10명 10명이다 조합을 인정해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조합을 줘요. 대표 그게 나왔죠. 맞습니다. 2번 조합 임원. 여기 조합이 만들었다 그러면 임원은 조합장이사 감사를 말해. 그다 써봐. 임원. 임원 밑에다 감투가 세 가지 있잖아. 조합장, 이사, 감사. 그걸 임원이라고 했죠. 이때 임원은 여기 토지동수자가 50명 미만이면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맞아 틀려? 들리죠? 임원은 반드시 두는 거예요. 자, 이때 임원수 조합장 몇 명 둘까? 한 명. 이사는 여기 있는 토지동수자가 100명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사 몇 명 둘까? 3명.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좋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 한 명에서 3이야. 그 수치 좀 봐두세요. 2번. 맞습니다. 특히 이사 수가 중요해. 시험 공부로서. 이사. 알겠죠? 100명 이하면 몇 명 이상 돌아고? 3명.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 수치가 꼭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3번 봅시다. 이제 3번, 4번은 진짜 달달달해. 와라고 그랬어요. 재개발 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마지막 시장수한테 뭐 받아야 되냐? 인가 받아야 돼.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인가 받으려면 동의서 넣어야 돼. 그때 재개발은 4321이요. 뭐라고? 4321. 그래, 토지동수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의 동의받아서 정관청에서 내야 된다. 틀렸죠? 3분의 1을 지우시고 4분의 3. 4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 4번은 달달달. 안 읽어도 되겠나요?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 달달 읽어놓으세요. 엄청 중요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5번 지문도 어마어마해서 중요해요. 이 조합에는 총에는 반드시지만 대원에는 조합원수가 몇 명 살 때 꼭 돼야 되냐? 100명 둬야 한다. 그리고 조합장을 포함한 건 틀리고 조합장을 제한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고 하나하나 중에 조합장은 대원에 의지하니까 대원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대원이 되지만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그때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그 말 중인데 임원은 이사 감사 말이에요.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0년.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임원. 근데 시험에서 임원일 그 말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련 행위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50분까지 하고 저녁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1번에서 가다가 관리처분에 갖다 줄 것이고 공급해야 한다. 그다 체크해. 핵심 용어가 뭐다고? 관리처분계. 시험에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 시행계. 이게 아니고 관리처분계에 따라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딱 건설된 아파트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공부할 때는 무슨 계획에 따라 공부해야 한다고? 관리처분계에 따라 공급도 하고 처분도 분양처분도 하고 현장 관리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2번 주관경계사업 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다 체크해. 궁택조건 미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다 통째로. 그래 이 주관경계사업은 시장, 군수 등의 시행자요 때로는 토지주동사 등을 시행자로 보내서 사업하기 때문에 그자들이 건축과 등기할 때에 궁택조건 사도록 한다. 살 필요 없다. 살 필요 없다. 그 말이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적용한다. 그러면 사야 되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한 묶음. 3번, 4번 한 묶음입니다. 여기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따르면 그 현장 사용수익이 정지돼요. 그리고 기존수익을 철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그 안에 용익권자들, 전세권자, 임차권자, 지상권자 있다. 자기의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수익이 정지되게 될 때 필요하다면 계약 해지하고 권리 포기하고 금전반환 청구를 행사하고 나갈 수 있어. 전세보증 내주세요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전세보증 보증 이런 걸 반환 청구할 때는 시행자한테 하지 원주인한테 하면 안 돼요. 원주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내줄 의무가 있거든.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자가 대변제 해주고 바로 원주인한테 구상하면 돼요. 구상을 했는데 안 먹겠다 그러면 바로 그자가 분양받을 건축물 대지가 있으면 압류하면 저당과 똑같은 효율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3번, 4번 맞아요.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았어요. 그 다음에 5번, 이 시장수 등은 재개발을 하게 될 때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토지동수자가 뭐 직접 시행자에서 할 때도 있고 조합마다 살 수도 있어. 근데 그네들한테 문제가 발생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야 네가 사업해버려 라고 시장수는 찍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자가 지정개발자였다 합시다. 그때 지정개발자가 시장에서 내가 재개발 사업하려고 왔네요. 사업신가 좀 내주세요 라고 인가시키면 야 너 믿었지 않아. 너 부담을 머리 아파. 그래서 사업에 20분을 미리 좀 예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정개발자가 사업신가를 신청하면 시장수는 그 사업에 몇 퍼센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냐? 20%. 그래서 30이 틀렸어요. 20. 이때 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20원 20억이죠. 20을 딱 예측해 하고 인가 내줬어. 공사 들어와서 공사 끝났어. 그래서 이 지정개발전 시행자 분양처분을 하고 청산 주고 받고 다 끝냈네. 깨끗하게 끝냈네. 그러면 20을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바로 이 예치된 예치금 20억은 청산금 지급 완료될 때 반환해 준다. 그것도 알았어요. 뭐가 완료되면 다시 내준다고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다시 반환해서 줍니다. 되돌려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2분은 저녁 식사 갖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